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에는 심장병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보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병리과의 서정욱입니다. 오늘 학습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심장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좀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좀 의사로서 혹은 뭐 약사로서 환자들한테 설명하려면은 좀더 알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심장의 위치와 모양, 그리고 결국 그런 것들이 실제 그 임상 상황에서는 엑스레이나 초음파, MRI 등등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 보는 심장의 모습을 실제 심장과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관상동맥 질환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공부하고, 그리고 특히 그 심장 전기 전도계라는 것은 심장 박동이 생기는 기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정맥이라는 병이 있고, 그것은 특히 약물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그 기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심장 전기 전도계와 관상동맥의 모양을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개별 질환으로 와서 선천성 심장병을 흔한 질환과 복잡한 심장 질환, 그리고 어떤 그들에 있어서 무슨 원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동맥경화증 및 협심증, 심근경색증. 그리고 이제 심근경색증의 합병증이 결국 문제가 돼서 사망하게 되는데, 실제 나타난 합병증의 예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막 질환이라는 것은 심장에 있는 그 판막이라는 것이 혈류를 막았다가 열었다가 막았다가 열었다가 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절하는 것이 판막이고, 그 판막 질환이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실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심장이라는 것은 펌프로서 이렇게 짜내는데, 그 짜내는 기능은 결국 심장 근육, 심근이 합니다. 그래서 심근 질환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장이 짜낸 다음에 대동맥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혈관을 통해서 가는데, 대동맥 질환과 혈관 질환을 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목차는 먼저 심장의 구조, 그리고 선천성 심장병, 그리고 허혈성 심장병, 판막 질환, 마지막으로 심근 및 혈관 질환, 이런 순서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의 구조입니다. 심장을 생각할 때 심장은 자기 가슴에 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심장의 그 박동하는 것을 한번 실제 계산해 보면은 1년 1분에 한 80번 정도 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그 짜내는 피의 양을 계산하면은 일생 동안 심장이 짜내는 피의 양이 대형 유조선만한 부피가 됩니다. 그만큼 심장이 그 하루도 쉬지 않고, 1분도 쉬지 않고, 1초도 쉬지 않고, 이렇게 뛰어가지고 짜내는 일의 양이 어마어마한데, 그런 일을 하는 그 심장의 그 정말 환상적인 구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장을 이렇게 가슴을 열었다고 보고서 찍은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것은 이제 실제 부검할 때 나타나는 가슴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먼저 피부를 벗겼고요. 그 다음에 피부 밑에 있는 이러한 그 대흉근, 심장, 그 근육을 포함해서 어떤 그 앞쪽에 있는 이 늑골을 다 잘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그 심장이 여기 이렇게 보이고, 왼쪽 폐와 오른쪽 폐가 여기 보입니다. 이 가운데 부분을 종격동, 메디아스티늄이라 그러죠. 그래서 심장은 메디아스티늄에 있다. 그러면서 심장이 어디에 얹어 있냐면은 가로막, 횡격막, 다이아프람이라는 곳에 얹어 있고, 심장은 이렇게 페리카디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체스트 엑스레이를 통해서 심장을 보는데, 체스트 엑스레이는 누구나 흔히 보았기 때문에 그 심장에서 그 엑스레이에서 심장이 어디 있는지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실제 이제 가운데에 있는 그 가슴뼈가 있고, 가슴뼈 뒤에 이렇게 심장이 있는데, 요 심장의 모습을 이렇게 모식도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을 하나 그리고 역삼각형을 하나 그리는 것이
심장의 모습을 일단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심장을 기능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그리든지, 이렇게 그리든지, 혹은 이렇게 그려서 심장의 모습을 좀더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심장이라는 것은 3차원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평면상에 그리는 것은 실제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것이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상하 대정맥에서 우심방, 우심실, 폐동맥, 그리고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이렇게 간다고 알고 있고, 이렇게 그리는 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측 심실과 좌측 심실이 심장의 압력을 짜내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우측 심방과 좌측 심방은 어떤 부피를 리서버 역할을 해서 피를 모았다가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며, 여기 있는 판막들이 그 혈류를 이렇게 박동처럼 계속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냈다가 멈췄다가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심방이 먼저 뛰고 그다음에 심실이 먼저 뛰어서 그들이 아주 리드믹하게 이렇게 잘 밸런스가 돼 있는데, 뭐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하면은 야, 그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어떻게 얘와 얘의 어떤 시간차를 조절하고 그때 판막은 어떻게 그 시간을 알고 다치지? 결국 이것을 조절하는 것은 어떤 전기적인 어떤 신경에 의한 힘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는, 스스로 어떤 패시브 무브먼트에서 판막이 움직인다는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심장병을 여기에다가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심근경색증이다. 그러면은 심장 근육이 죽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천성 심장병이다. 그럼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에 구멍이 뚫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구멍이 아무 데나 생기면은 뭐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실제로는 구멍이 생기는 것도, 그리고 심장 근육이 죽는 것도 어떤 원리 원칙을 가지고 이런 고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 원리 원칙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어떤 우리가 볼수 있는 어떤 그림자를 보고도, 어떤 작은 어떤 임상 소견을 보고도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마지막 결과들을 보게 되면은, 이 환자는 이렇게 해서 됐구나. 그런 것을 패스제네시스라고 그러는 거죠. 어떤 병리학적 기전을 공부하는 이유가 실제 나타나는 현상의 원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기 있는 이 그림은 이렇게 심장의 심실 중격 결손이라는 선천성 심장이 생길 때 우리가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구멍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분류하고, 크고 작은 것을 분류하고, 동반 기형을 분류하고,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양성을 좀더 쉽게 표시하는 방법이 이러한 그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심장이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심장은 폐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심방,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나가면은 바로 폐로 가서 허파과리에 있는 모세혈관을 거쳐서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되는데, 물론 그 대동맥으로 간 피는 체순환을 거쳐서 상하 대정맥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은 생략되어 있지만 실제 심장 기능에 관해서는 폐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심장병이 있을 때는 폐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갑자기 심장병으로 사망했을 때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어떤 법의학적인 상황이라든지 그럴 때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은, 그래, 폐에 무슨 증거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심장 때문에 죽은 것인지 뇌 때문에 죽은 것인지 감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폐가 무거워졌느냐, 아니면은 폐는 멀쩡하냐, 이런 것들이 사실 감별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더 이제 실제 그 상황과 가깝게 해서 어린아이지만 이렇게 가슴을 열고 그 피부와 대흉근을 제끼고 나면은 이렇게 가슴뼈가 이렇게 12쌍이 있는데, 밑에 아래쪽 선어계는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12쌍이 전부 가슴뼈에 붙는 건 아니죠. 근데 실제 부검을 한다든지 우리가 보는 방법 중에 이
연골 부분과 뼈로 된그 갈비뼈와 그 사이를 이렇게 톡톡톡톡 치면은 잘 부러집니다. 실제 골프 치는 사람에서 갈비뼈가 잘 부러지지 않습니까? 갈비뼈가 멀쩡한 뼈가 있는 데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뼈와 연골이 붙어 있는 그 자리, 여기를 따라서 그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라는 것은 정말 뼈가 이렇게 뚝 부러진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 뼈와 연골이 붙어 있는 곳이 톡하고 약간 금이 가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대개 무슨 캐스트를 한다든지 그런 거 필요 없이 다 낫는 이유가 그렇죠. 바로 그 자리, 뼈와 연골, 그 물렁뼈와 단단한 뼈 사이 부분을 이렇게 톡톡톡톡 쳐가지고 열어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습이 됩니다. 어린이기 때문에 앞쪽에 그 흉선이라는 것이 이렇게 크게 보입니다. 상당히 크죠. 이러한 흉선이 이 앞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건 어린이는 크지만 어른이 되면은 이것은 점점 줄어들어서 어떤 지방분만 남게 됩니다. 그 밑에 요거를 그래서 요 흉선을 제거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심낭 그 페리카디움이라 그러죠. 심낭에 둘러싸인 심장이 보이고 그 심낭을 열었을 때 그때 심장과 혈관이 보입니다. 심장의 외부 형태를 실제 심장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의 외부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을 바깥에서 본 모양입니다. 앞에서.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이것이 우심방이고, 여기 앞에 우심실이 있고, 좌심실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좌심방은 뒤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풀모나리 트렁크가 있고, 에올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외부에서 어디가 어딘지 알수 있냐면은 대개 관상동맥을 보고 합니다. 코로나리 아트리가 지금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색깔이 심장 근육 색깔인데 반해서 이런 거는 심장 근육이 아니라 지방질 색깔이죠. 그 기름 덩어리 색깔입니다.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우심방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정맥이 있고 하대정맥이 있고 제 손에 있는 것이 그 횡격막 가로막입니다. 가로막이 있어서 그 밑에 리버 간이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하대정맥이 있고 여기가 이제 어떤 그 혈관처럼 생긴 그런 부분. 여기 이렇게 뚫려 있는 부분인 폐정맥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왼쪽에서 보면은 이제 그 좌관상동맥, 그 관상동맥 왼쪽으로 이것이 좌심실에 해당하고 여기에 좌심방이 이제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까 전면에서 좌심방이 안 보였던 것은 좌심방은 왼쪽이라기보다는 뒤쪽에 더 가까운 그런 위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 대동맥과 폐동맥을 묶어서 요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대동맥과 폐동맥은 어렸을 저 태생기에 그 하나의 혈관이었는데 둘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되는 트랜스버스 페리카델 사이너스가 있고 또 위쪽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우심방이 있고 이쪽에 좌심방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은 그런 심장을 그렇게 항상 우리가 심장을 꺼내볼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꺼내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심장을 앞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 왼쪽 옆에서 본 모습,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결국 그 엑스레이를 통해서 보는 것은 이 모습을 그림자로 보는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요 엑스레이 있는 심장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엑스레이를 볼 때, 요만큼이 우심방이고, 요만큼이 우심실이고, 좌심실이 이쪽에 조금 보일 수 있고, 좌심방이 조금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폐동맥, 대동맥. 이렇게 왼쪽에 그래서 네 개의 커브를 만든다. 이렇게 하고요. 오른쪽은 우심방과 상대정맥인데, 상대정맥 또는 상행대동맥입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른이 돼서 고혈압이 되면은, 대동맥이 지금보다 더 커집니다. 커지면은 이쪽에 있던 그 상대정맥보다 더큰 대동맥이 이렇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성인에서는 위쪽이 대동맥, 어린이에서는 위쪽이 상대정맥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옆에서 본 엑스레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요점을 말씀드리면은
우심방과 좌심방, 우심실과 좌심방 하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반드시 서 있지 않고 비스듬하게 사실 이렇게 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른쪽이 앞으로 나가고 왼쪽은 뒤에 있어서 우심방은 오른쪽 앞, 우심방은 오른쪽, 좌심방은 뒤쪽. 우심실은 오른쪽 앞, 좌심방은 왼쪽 뒤.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요 그림에서도 여러분 보시고 여기 삼천판이 여기 있고 승모판이 여기 있고 대동맥판이 여기 있고 폐동맥판이 여기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심장을 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초음파를 볼 때는 여러분들이 심장의 단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초음파뿐만 아니라 MRI, CT에서도 어떤 그 스탠다드 비율을 정해서 심장을 이렇게 보여주기로 약속을 하고 요 모양을 찍는 겁니다. 그래야지 어떤 그 입체감이 지금은 있지만 실제 초음파 영상을 보시면 입체감이 전혀 없거든요. 게다가 막 빨리빨리 움직이면은 의사들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준 이미지를 정해서 이 표준 이미지대로 찍자. 그렇게 해서 그 찍혀진 이미지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단면 영상도 실제 심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은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우선 그 벌건 것이 이제 심장 근육입니다. 그래서 좌심실의 근육이 이 전체 둥글게 돼 있어서 요거를 좌심실은 계란 모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계란처럼 둥글게 돼 있어서 둥글기 때문에 힘을 줘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좌심실이 있고 우심실은 바나나 모양으로 그 위쪽에 이렇게 길쭉하게 덮여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심실 속에 보면은 승모판이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대동맥판이 여기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심방에는 삼천판이 이렇게 있고, 폐동맥은 삼천판과 멀리 떨어져서 저 앞에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 여러분들이 뭐, 그, 초음파라고 하는 사진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 모습을 연상하면서, 여러 가지 그 변형된 모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이 사진은 실제 자기의 심장을 보는 방법이라고 제가 써봤는데 뭐냐면은 자기 고개를 이렇게 떨구어서 자기 심장을 내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은 이 경우는 환자의 오른쪽이 여기입니다. 왼쪽이 여기고 그런데 이쪽에서는 환자의 오른쪽이 오히려 이쪽이고 왼쪽이 이쪽이고 그래서 보통 임상적인 이미지의 가장 큰 원칙은 좌우측은 환자를 밑에서 올려다보는 것처럼 혹은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자. 그렇게 원칙을 삼았고 아래 위는 막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쪽이 항상 환자의 오른쪽, 이쪽이 항상 환자의 왼쪽. 이것이 임상적인 이미지의 큰 원칙인데 그런데 그 이미지 가 아니라 실제 심장일 때는 그런 원칙을 만들 수가 없죠. 수술할 때는 더군다나 이것을 90도 돌려서 수술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원칙이 일단 있습니다. 심장의 단면 역시 실제 심장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의 단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의 단면이라고 하면은 롱 액시스와 숏 액시스가 있는데 롱 액시스라는 것은 이렇게 자르면은 그롱 액시스가 되겠고 이거의 직각으로 자르면은 숏 액시스가 될 것입니다. 롱 액시스 중에 대표적인 단면이 이렇게 자른 건데요. 이 단면을 가지고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의 제일 앞쪽에는 우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심실의 그 인푼디블룸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 폐동맥 판막이 있습니다. 그 뒤에 에올타 대동맥이 있고 대동맥 판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동맥 판막과 여기 승모판 판막 마이트랄 밸브 리플렛이 있고 여기가 좌심실에 해당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이제 좌심실의 그 인피리어 월에 해당할 것이고 이것이 앞쪽에 해당하는데 여기는 중격 셉툼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가 좌심방에 해당합니다. 좌심방에는 폐정맥이 들어와서 pulmonary vein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피가 승모판을 통해서 좌심실로 와서 좌심실에 모였던 피가 대동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판막의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다칠 때는 이렇게 다치고 좌심방에서 피가 들어갈 때는 이렇게 열렸다가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나갈 때는 이게 이렇게 닫혀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대동맥이 열리고요. 지금 보다시피 이 크기가 이렇게 크지도 않고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대동맥의 크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구멍이 하나 보이시죠? 이 구멍이 그 관상동맥, 그 right coronary artery고 이쪽에도 이제 left coronary artery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좌심실 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membranous septum이라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구조 중에 papillary muscle 여기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양이 사실 이제 가장 많은 정보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이제 이런 이미지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숏 액시스죠. 그래서 숏 액시스라고 하는 것은 에이펙스로부터 심장의 횡단면을 본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여기 보는 것처럼 좌심실 벽을 보고 있고 여기에 파피라리 머슬이 두개 있는데 요거 하나, 두 개의 파피라리 머슬 유두근이 있어서 승모판의 유두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셉툼이라는 것은 좌심실의 벽의 일부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우심실 벽은 있지만 그것은 그냥 그 위에 얹어 있는 바나나처럼 생긴 그런 구조고 좌심실은 이 중앙에 있는 그 좌심실 캐비티를 프레셔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률적인 힘을 만드는 그런 두께의 혈관이 있고요. 벽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를 자세히 보셔도 관상동맥이 전혀 안 보입니다. 관상동맥은 여기에 보입니다. 이걸 좀 돌려서 이쪽에서 볼까요? 관상동맥은 여기에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심장에서 그 관상동맥의 위치를 요 비유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게 관상동맥인데요. 그 관상동맥이 시작은 그 왕관처럼 생겼다고 했지만 거기서 나오는 브랜치는 당연히 왕관의 모습을 그 벗어났겠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관상동맥이 하나 보이고 이 관상동맥이 그 공급하는 피를 공급하는 영역은 좌심실의 그 앞쪽 벽과 그 다음에 심실 중벽의 앞쪽 부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뒤쪽에도 또 하나 관상동맥이 여기 보이죠. 예,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런 관상동맥이 보이고 요 작은 관상동맥에서 관상동맥 질환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관상동맥이라는 것은 그 피를 공급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쿠션으로서 지방분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실제 심장으로 보여드리지 않은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요. 이것을 four chamber view라고 부릅니다. four chamber view라는 것은 chamber가 방이죠. 네 개의 방을 보여주는 영상이다. 그래서 우심방과 좌심방, 우심실과 좌심실을 삼천판, 승모판과 함께 한꺼번에 보여주는 이런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 제일 편하다고 느껴집니다. 실제로 앞쪽에 나가는 대동맥, 폐동맥 부분이 막 꼬이면서 복잡하지 뒷부분은 간단하거든요. 또한 여기서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이게 하트 모양 아닙니까? 하트를 이제 무슨 모양입니까? 하면 복숭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하트는 심장이죠. 그러니까 심장 보고 하트 모양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보고서, 아, 하트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복숭아 혹은 하트의 꼭지점이 좌심실의 꼭지점이고 이 엉덩이에 해당하는 뒷부분이 좌심방과 우심방이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좀 어렵긴 하지만 아까 실제 심장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러한 파라스터널 롱 액시스 뷰라고 부르는데 스터넘이 뭐죠? 흉골입니다. 가슴뼈. 가슴뼈 옆에서 롱 액시스로 찍는다. 그런 얘기인데 가슴뼈라는 것은 요 넥타이에 있는 요 자리에 가슴뼈가 있습니다. 가슴뼈 옆에서 이쪽 옆에서 이런 그 가슴뼈 옆에서
트랜스듀서를 대가지고 초음파를 찍는 것인데, 결국 이 심장을 앞에서 단칼에 자른 것처럼,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이런 심장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특히 좌심실과 대동맥을 잘 보여줍니다. 좌심실과 대동맥이 심장병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여주는 이 파라스터널 롱액시스 비유가 실제 임상적으로는 많이 사용되는 비유입니다. 그다음 관상동맥의 그 모습을 이렇게 앞에서 보여드리는데, 사실 이 심장을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심장의 관상동맥이라는 것은 껍데기를 지나갑니다. 관상동맥이라는 건 사실 크라운이니까 어떤 머리를 둘러싸는 이 왕관 같은 동맥이라는 뜻이거든요. 왜 관상동맥이라고 하냐면은 요이 왕관의 머리는 우심방과 우심실,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 그래서 요 하트를 머리라고 보고 하트에 이렇게 둘러싸는 그 왕관 같은 혈관이다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이름은 붙였고요. 거기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는 혈관들, 뒤로 내려가는 혈관들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심장 가지고 좀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어서 실제 심장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심장 근육을 좀 현미경으로 보면은 우리가 횡문근이라고 하죠. 심장 근육은 크로스 스트레이션, 그 가로 무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횡문근, 가로무늬근은 근육에 있는 근육과 심장에 있는 근육이 가로무늬근입니다. 가로무늬를 좀더 가로무늬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현미경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미경으로 이러한 근육을 고배일로 자세히 보면은, 저배일로는 안 보이지만 고배일로 자세히 보면은 이러한 길쭉길쭉한 그 근육 세포의 직각으로 가로무늬가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붙어 보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안 보입니다. 근데 이것을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롱액시스가 이렇게 생겼는데 가로무늬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 가로무늬의 뜻은 요것이 수축했다가 넓어졌다, 수축했다 넓어졌다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요 하나하나의 어떤 수축 단위는 아주 작은 움직임을 보이지만 이 작은 움직임이 모여서 커다란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러한 이것은 이제 트랜스버스 튜브라고 하는 스트럭처인데, 이렇게 심장 근육이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어떤 일렉트롤라이트나 어떤 그 영양분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T튜브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 사이사이로 쫙 퍼지게 되는데, 이러한 그 전자현미경적인 원칙이 아주 그 마크로스코픽하게 크게 봐도 마찬가지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실제 심장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을 분자 단위에서, 분자 차원에서 이 수축 단위를 보면은 액틴과 마이오신 필라멘트라는 것이 있어서 그들이 슬라이딩 한다. 이것은 꼭 심장 근육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그, 자, 근육의 골격근에서도 마찬가지 원칙입니다. 그리고 심장이 박동하는 기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심방과 심실이 그렇게 아주 일사불란하게 규칙적으로 반응을 할까? 그래서 첫 번째 그 궁금한 것은 이 심장 근육을 박동시키는 이것은 신경일까, 근육일까? 쉽게 말해서 어떤 전화줄일까? 아니면은 그냥 그 수축하는 것들의 어떤 조직일까? 정답은 신경이 아니라 근육이더라. 그런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실제 우심방, 좌심방, 우심실, 좌심실에 있는 근육이나 심장 박동을 일으키는 근육이나 똑같은 근육으로 시작했는데, 얘는 조금 더 부지런한 세포이고, 얘는 조금 게으른 세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그 사이클을 25시간이라고 누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그냥 놔두면은 25시간을 하루 사이클로 도는데, 태양이
미리 조금 1시간 땡겨서 뜨기 때문에 24시간이 된다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심장 근육 세포도 전부 스스로 수축할 수 있는, 스스로 수축한다는 것은 전기적인 자극이 오지 않아도 시간이 되면은 수축한다는 겁니다. 그런 수축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이너스 노드라는 특별한 세포는 자기가 알아서 리듬을 탁탁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전기를 주면은 그제서는 준비가 안 됐더라도 아이쿠 하고 뛰고, 그리고 심방 근육이 다뛴 다음에는 AV 노드, 에이트리벤트클라 노드에서 약간의 시간차를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심장 근육으로 수축을 전달하는데, 심장 근육이라는 것은 심방과 달라서 좀 매스가 있거든요. 덩어리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 심장, 심실에 있는 근육이 일사불란하게 한꺼번에 뛸래니까 그냥 여기서 전기를 픽 주는 것만 가지고 안 되겠더라. 결국 여기 있는 AV노드에서 이쪽으로 쭉 미리 고속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전기,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서 일사분란하게 확 해줘서 그렇게 함으로써 심장이 뛸 때는 이 에이펙스로부터 쥐어짜듯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일어나는 이유가 심실이 어떤 히스 번들과 그 다음에 라이트 번들 브랜치, 레프트 번들 브랜치, 풀킨즈 5라는 그러한 전기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가지고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현미경으로 좀더 자세히 보면은 심장의 처음 그 박동의 기원이 되는 사이너스 노드라는 것은 우심방을 옆에서 오른쪽 옆에서 보는 모양이죠. 우심실이고 우심방 대동맥인데 여기에 사이너스 노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너스 노드는 뭐 장경 1cm 정도고 단경으로 한 0.7cm 정도 되는 그런 실제 눈에 보이는 손가락 끝만한 이런 세포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방실결절이라는 것도 이렇게 실제로 그러한 전기를 일으키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 심장에서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이걸 하나하나 현미경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림으로써 이것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에 우심방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정맥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맥동이라는 부분은 실제 심장 근육이라기보다는 혈관 비슷한 조직이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얇은 정맥동이라는 조직이 있고 그 옆에 실제 우심방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사이너스 노드라는 세포 덩어리가 있어서 이 세포 덩어리에서 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만든다고 해서 하나의 세포가 아니라 이러한 집단입니다. 집단 지도체제가 돼서 이 사이너스 노드 셀들이 모여서 그들이 같이 전기를 조금씩 아주 작은 전기를 내지만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박동을 내는데, 만약에 이 사이너스 노드가 박동을 안 낸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일반 세포들이, 일반 심근 세포들이 너도 나도 나도 할수 있어 하고서 여기서 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박동이 불규칙하게 나오는 이유가 사이너스 노드가 쉬고 있을 때이 다른 세포들이 어떤 자기 페이스를 막 얘기할 때, 자기 목소리를 낼 때, 그때 일사불란한 박동이 일어나지 않는 기전이 첫 번째 생기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방실결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실결절이라는 것은 심방이 먼저 뛰고, 그리고 방실결절에서 전기를 캐치한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그러고서 심실로 보내는 고세포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매우 중요해서 실제 심방이라는 것은 뭐 조금 이렇게 뛰는 것이 이렇게 불규칙해도 상관없는데 심실이라는 것은 일사불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실결절이 사실 사이너스 노드 동반결절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실결절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는 것을 마찬가지로 그렇게 톡톡 잘라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은 그 다음 슬라이드가 되는데요.
아, 이렇게 이제 사실 좀 복잡한 주변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것이 삼천판, 트라이커스피드 밸브가 되고 있고, 따라서 여기가 우심방, 우심실이 되고, 이쪽에서는 여기에 대동맥판이 있고, 여기가 대동맥 좌심실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조금 더 뒤쪽으로 가면은 이 대동맥판 대신에 승모판 있어서 좌심방 좌심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동맥과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이들이 같이 모여 있는 정말 심장의 중앙이라고 하는 곳에 요 방실 결절이라는 것이 있고 그 방실 결절이라는 곳에서 보이는 여기 화살표로 되어 있는 요것이 히스번들과 and left bundle branch입니다. 이런 전기적인 통로를 통해서 우선 각 심장으로 분배를 하고 그 다음에 풀킨젝 파이버로 그 다음에 심장을 박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좀 생기는데 결국 그 심장의 여러 가지 부정맥이라는 것은 이러한 전도가 돼야 될 곳에서 안 되는 차단되는 경우도 있고. 차단되어 있는 곳에, 그러니까 결국 전기가 나가는 굵은 전기줄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는 전기가 제대로 전파되더라도, 다른 쪽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사진은 뭐냐면은, 우심방에 있는 세포가 우심실에 있는 세포로 연결돼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인접하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접을 하게 돼도 대개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데, 이를테면은 집에 누전이라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보통은 괜찮은데, 비가 오든지 흐리든지 또 물을 흘리든지 하면은 누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도 이러한 누전이라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그때 여러 가지 부정맥이 일어나는 원인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 좀더 이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면은 누전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좀 이렇게 우리 몸에서 나이가 들면서 부정맥의 원인이 되는 곳이 몇 가지 있는데 그두 가지, 거기가 우선 폐정맥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폐정맥이라는 것은 폐에서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그 부분이죠. 그 부분에 있는 이러한 혈관이죠. 폐정맥 혈관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는 사실 심장이 아니기 때문에 심장 근육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심장 근육이 요 정도까지 한뭐 0.5에서 1cm 정도 이렇게 얇은 세포층이 있어서 얘들이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좌심방이 있고 폐정맥이 이렇게 4개 혹은 5개 들어오는데 그 좌심방에서 폐정맥으로 연결되는 이 부위에서 부정맥의 포커스가 이제 발생하는 수가 있고요. 또 때로는 여기에 이제 제 심장을 바라보는 뷰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에 우심방을 제거했고 좌심방을 제거했고 대동맥, 폐동맥인데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굵은 혈관이 관상동, 코로나리 사이너스라고 부릅니다. 코로나리 사이너스에도 아까 폐정맥과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이것도 혈관이어야 되는데 여기에도 상당 부분의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근육이 퇴화돼서 혈관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일부 퇴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세포에서 어떤 비정상적인 리듬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어떤 부정맥 치료에서 중요한 타겟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고, 이런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찾게 되면은 거기를 전기로 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렉트로피지올로지라는 것은 카세터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요 안에 카세터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전기가 여기서 발생하는구나 하는 걸 알면은 레디오 프리퀀시 어블레이션이라는 테크닉으로 해서 여기를 지져서 거기 있는 세포들을 멈춰라. 하는 것이 그런 부정맥을 이제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